얼음땡 증후군이라는 게 워낙 한 자세로 오래 있어서 얼음처럼 몸이 굳은 상태, 점점점 근력도 뭐 여러 가지 능력도 다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근육을 너무 안 써서 근육이 굳어진 상태인데요. 우리가 얼음 하면 이제 그 자세를 그대로 멈추듯이 네. 같은 장소로 장시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뭐 직장에서 앉아서 일을 하시고 또 집에 오셔서는 마찬가지로 그냥 누워서 계속 핸드폰만 장시간 보신다든지 그래서 근육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안 움직여서 근육이 얼음처럼 이렇게 딱 굳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근육량은 자연적으로도 한 4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0.5에서 1%씩 감소를 하는데요. 60세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서 한 80세가 되면은 약 50% 정도의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와, 절반이. 와. 이 근육이 부족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다 이제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포도당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뇌 그리고 심혈관 질환 역시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76%나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주요 치료법 중에 하나로 계속 운동하세요. 특히 근육 키우시라고 이렇게 계속 권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실제로 근육 운동만 조금만 잘 해주셔도 초기에는 혈당 조절도 잘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고 또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조금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과 더해서 얼음땡 증후군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정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특히 더 중요한 문제가 근육에서 나오는 슈퍼물질이라는 것도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슈퍼물질? 근육에 슈퍼물질이 그런 게 있나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일단 말 가운데 슈퍼란 말이 들어가면 참 좋은 거다. 엄청 좋은 거다. 네. 슈퍼스타 뭐 이런 거. 네, 네.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 슈퍼물질 덕분인데요. 바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면역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여기서 마이오가 근육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운동하고 움직일 때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마이오카인. 네. 그 일종의 호르몬 유사 물질로 불리는데요. 흔히 마법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대표적인 역할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요. 우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중요합니다. 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지방 조직 중에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두 가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백색 지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칼로리를 저장시켜서 살을 찌우는 지방이고요. 반대로 갈색 지방이 칼로리를 태워서 살을 빼주는 지방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이 슈퍼물질들이 살을 찌우는 백색 지방을 살이 빠지는 갈색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네요. 네, 또 어떤 역할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슈퍼물질, 이 마이오카인의 다른 역할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을 타고 이제 온몸을 떠돌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줄여주면은 혈압이 낮아지고요. 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염증 물질을 억제하면은 당뇨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또 마찬가지로 관절염 같이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탐난다, 탐나. 그러면 이 슈퍼물질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근육을 막 키우면 되나요? 네. 슈퍼물질 마이오카인은 단순히 근육이 커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근육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즉 신체 활동을 많이 하셔야 잘 분비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근력 운동을 할 때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평소 가벼운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도 병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얼음땡 증후군 없이 훨씬 더 근육도 지키고 슈퍼물질도 지키고 나중에 노년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